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데요. 여러분, 폭염에 저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금 저기 재팬이 아니라 저기 차이나의 그러니까 저기 어디죠? 그 인파를 보면 이제 고태풍 보시면 7월 22일 11시 오늘 11시 35분에 중국 기상청에서 지금 그 남동 해수면에 접근하면서 소강력 태풍 주의보를 발령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바람의 세기가 좀 강해졌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중심 구름벽이 좀 이렇게 두껍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7월 24일 밤부터 25일까지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그까지 16단계 최대 풍속이죠. 최대 풍속을 가겠다. 슈퍼 태풍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슈퍼 태풍으로 발전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저장성 북부와 후젠성 북부. 저장성과 후젠 북부라는 얘기는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때 그 방송은 제가 어떤 한 중국인 분 기상청은 아니고 그분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저장, 후지엔, 상하이, 심지어는 산동 반도까지 칠 수가 있다. 그쵸?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대한민국으로 뭐 지금 보면은 또올 수도 있다니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 결국 그 얘기예요. 산동 반도 쪽으로 해가지고 위도가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하고. 산동 반도 쪽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과,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죠.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산 고기압이 대한민국의 상공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 그 영향을 주긴 좀 어려울 것이다. 기압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압이 이제 점차 이제 없어 약해지면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지금 침파카, 7호 태풍 침파카보다 6호 태풍 옌화, 인파가 더 빨랐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당연한 거죠. 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침파카는 남해에서 형성이 됐으며, 빨리 형성이 돼가지고 광동 말씀드렸죠. 잔장. 그래서 빨리 이제 먼저 상륙을 했고요. 7월 침파카가 먼저 상륙을 했고, 그다음에 이 침파카는 이제 곧 사라집니다. 약해져 사라질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옌화입니다. 보시면은 14등급의 강한 그 등급인데, 점차 강해져서 올해 첫그 16등급의 슈퍼 태풍을 발전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옌화가 그러니까 16등급의 슈퍼 태풍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은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 7월 23일 내일이죠. 옌화 인파가 내일 정오에 이 류크 남도, 그러니까 오키나와 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 이제 이를 강타할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될 경우에 뭐냐면은 이거 뭐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키나와와 타이완, 대만과 절강, 저장, 상하이, 후지엔 이쪽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진이 났을 때 난세이제도 오키나와 쪽으로 지진하면 대한민국의 남해안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파제가 없다. 이건 방파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혼슈 섬이 오키나와가 그냥 혼슈 섬이 있고 오키나와가 저 북쪽에 있다면은, 그렇다면 지금 막아주겠죠, 태풍을. 하지만 지금 그냥 오키나와는 뚫려 있기 때문에 바로 오키나와를 쳐서 대만을 통해서, 대만이 그냥 섬이니까 그것도 바로 그냥 대륙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저장, 후지엔, 북부, 그다음에 상하이, 저장이면 이유라든지 뭐 이쪽 뭐 항저우, 뭐 샤오싱 뭐 이쪽입니다. 후지엔성 같은 경우라는 뭐 어디 그러니까 민난 민배, 우리 민난어 우리 그 옛날에 그 중국 노래 뭐 민난 노래 많이 좋은 노래 많지 않습니까? 민난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북부를 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 산동성 쪽도 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켜봐야겠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산동을 칠 수도 있다. 위도가 같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조금 영해. 근데 그것도 이제 그 고기압, 지금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든지 티베트산 고기압 상황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열돔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뚫고서 과연
이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사그라들 것인지 아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은 지금 6호 태풍이 보시면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저장성 쪽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그 얘기랑 가서 돌진해가지고 후지엔성 북부 해안에 따라서 상륙할 것이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6구 열도의 상황과 저장성 북부와 복권성, 그러니까 후지엔성의 상황, 치는 강타하는 그런 상황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장성 해안에 상륙을 정확하게 한다면은 큰 피해를 정말로 상륙을 한다면은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슈퍼 태풍, 바람의 세계 슈퍼 태풍이 그 얘기를 또 하고 16등급.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저장성 중부와 북부 해안 지역에 있는 중국인 분들은 태풍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저장성 상하이도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항저우 샤오싱 그쪽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이우레든지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장성이라는 것은 이 상하이 다음 어디입니까? 난징하고 이쪽이죠. 저쪽에서 그 어디입니까? 우한 쪽. 그 다음에 또 이창 산샤댐. 이게 양그 저기 양쯔강 장장 이쪽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태풍이 이쪽 라인을 치면서 밑에 또 충칭, 후베이, 후난, 또 우한과 장사 이쪽을 치면서 이게 큰 어떤 뭐라고 했나요? 홍수를 일으키면서 이게 홍수가 양쯔강에 범람을 할수 있는 그런 위기적인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또 위기라면 위기인데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 지진이 또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안 좋은 상황인데. 중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